백발의 남성이 긴 막대를 들고 폐그물이 뭉쳐있는 곳으로 조심스레 접근합니다. 야, 그물만 끌고 와요, 그물. 그물, 어, 그물로 끌고 와, 오케이. 우와. 물 가로 끌고 온 폐그물. 그물 옆에 대형 거북이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거북이 엄청 큰데, 이거? 그물에 목이 걸려 오도 가도 못한 겁니다.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결국 일행이 칼을 가져다 주고 조심스레 목에 걸린 그물을 잘라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구조된 거북은 해양보호생물인 붉은 바다거북. 가파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도움으로 다시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